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윤준이가 무리하게 올라가면 그 윤준이 자리 공간은 어떻게 되지? 위험해지잖아. 윤준이가 잡아놓고 이제 근데 윤준아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어. 이러고 있어 어떻게? 아빠가 그 코칭 스타일인데 감독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말 못하겠어? 저희 아들이요. 축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준아 아빠가 좀 미드필드에서 윤준이가 좀 부족했던 거 한번 가르쳐줄게. 네! 오케이? 정확히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상황 인식을 해야 돼. 우리 골대가 여기야. 그리고 절로 공격이야. 그러면 아빠가 여기 최전방 공격수야. 똑같아. 드리블해서 아빠가 나갔어. 그럼 다시 나와서 받았어. 윤준이 밑에서 좀 받아. 그렇지. 드리블. 에이! 다시. 다시 받고 전환하고. 그렇지. 에이! 그렇지. 다시 밑으로 내려와. 다시 내려와서 내쪽으로 바로 슈팅. 오케이 지금 오케이. 아 세레모니 안 해? 다시 오케이 컨트롤 에이 다시 오케이 다트림을 전개 오케이 전환을 하고 오케이 다시 오고 자 오케이 다시 자 슈팅 그렇지 근데 미드필드에서는 지금처럼 이게 정말 중요해. 볼을 백업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시 받아가지고 또 받는 거. 또 윤준이처럼 지금 아빠가 분명히 콜 좀 해달라고 했잖아. 원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주고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있지 말고 항상 선수들을 다 우리 팀을 컨트롤해서 보아로 보호로 다녀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에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거 잊어버려 구독자분들께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좀 이게 사실은 좀 아빠와 아들이 좀 운동을 하는데 되게 물론 이제 즐겁게도 하긴 하지만 아빠랑 아들이랑은 가리키는 거 아들이 안 받아들여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명확하게 뭘 잘못했고 윤준이도 그걸 인정을 해야지만 가르쳐줄 때 큰 무리가 없어요. 윤준이한테요? 영상 편지? 정말
윤준아 아빠가 열심히 우리 윤준이 축구 좋아하니까 혹시라도 아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윤준이랑 또 윤준이 좋아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 잘할 수 있도록 아빠가 열심히 응원하고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윤준아 그냥 축구하지 마. 아빠는 별로 안 닮아 안 닮고 싶었는데 항상 그러긴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갔냐. 근데 아빠를 싫어한다고 지금? 아빠를 안 닮는다고? 너무 투박했나 내가?